아이고, 매국노 유석순 여기 있네. 아니, 이 매국노 야 이놈아. 아니, 사사까지에다가 돈이나 처받아 먹은 놈. 미웠다! 무슨 니 저걸 생각해. 여기 유석순이 바로 이놈입니다. 예. 이놈을 홍준표가 데려다 일본 간자 같은 놈을 예. 데려다가 바로 혁신 인사를 시킨 놈인데 그 홍준표도 똑같은 놈이지. 일로 와봐. 너 가 일본 간첩으로 내가 열애국으로 체포하겠어. 유석순 체포. 이봐 이 신고해. 이리 신고 좀 해줘요. 예. 가자. 그걸 내가 일본 간첩으로 신고를. 열애국은 시민도 체포할 수 있어. 예, 시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왜 이러세요? 예, 위안부는 매춘보다 무서운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석춘 교수님. 이거 원래 이런 거는 이제 학생분들 총학생회에서 해야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이건 어디죠? 기자분들이 오셨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곳은 일본 간첩 유석춘이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일본 간첩이라 하냐면 반일 종족주의, 일본 간첩인 유홍원이 쓴 반일 종족주의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일본 안에 일제 때 성노예 피해자를 창렬하고 또 사사카와 재단을 돈을 받아서 우리 정보를 일본에 빼돌리는 이런 자를 오늘 체포로 왔는데. 들어왔네요. 아이고, 매국노 유석순 여기 있네. 아이 매국노 야 이놈아. 아니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이나 처받아 먹은 놈. 미웠다. 무슨 니 저걸 생각해. 여기 유석순이 바로 이놈입니다. 예. 이놈을 홍준표가 데려다 일본 간자 같은 놈을 예. 데려다가 바로 혁신 인사를 시킨 놈인데 그 홍준표도 똑같은 놈이지. 일로 와봐. 너 가 일본 간첩으로 내가 열애국으로 체포하겠어. 유석순 체포. 이봐 이 신고해. 이리 신고 좀 해줘요. 예. 가자 간첩으로. 이리 와. 너를 내가 일본 간첩으로 신고를. 열애국은 시민도 체포할 수 있어. 예, 시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 네, 제가 유석춘을 합법적으로 간첩으로 체포를 해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당신을 간첩죄로 체포. 내방에서 나가주세요. 연행범으로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예, 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너 사사카와 재단에 돈 받아서 처먹을 테니까. 사사카와 재단이 젊은 기업인지 몰랐어.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이병헌이야.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여 간첩 있다고 일본 간첩 신고. 예. 연구실에서 나가주세요.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예, 위안부는 매춘보다 무서운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석춘 교수님. 나가주세요. 예.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들어봅시다. 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저 들어보자고. 나가주세요. 이병헌 이 간첩 새끼야. 네가 사이시기 특이야. 일본 간첩이지. 배미하여 봐. 일본은 우리를 주적으로 이미 정했는데 나가주세요. 일본 편을 드는 너를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내가 현행법으로 나가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오 간첩이 사람이로 이거 나가주세요. 이리 와. 나가주세요. 간첩인지 아닌지 한번 나가주세요. 신고하시면 되고 나가주세요. 내가 현행법으로 나가주세요. 체포를 가자니까 내가 간첩을 잡았다니까. 이게 무슨 일본 간첩 가자고.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위안부는 매춘보다 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좀. 네. 단일 종족주의 일베 층이십니까? 일베 옹호하시고 예?